자,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듯이 주께서 이 한 시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셔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종은 알지 못합니다. 이한 성령께서 힘있게 감동을 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이한 시간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둥번개 소리로 들었지만 오직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었듯이 이한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들려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심령들이 피폐해 있습니다. 심령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여, 은혜 촉촉한 담비를 부어주셔서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이 한 시간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로 모였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 한 시간도 종에게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본주의 사고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본으로 이 한 시간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벼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무겁다, 아, 참 두렵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는 천지분간 모르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고 또 그러면서 세상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유한, 무한에 속한 우리, 참 유한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무한을 다 담아내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마음들을 다 읽어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겸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주제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내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마치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이,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어먹는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영광인 걸 아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자신들의 실존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면서 까발려질 때마다 여러분들 자꾸만 자학을 하시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이런 자가 내가 하늘의 성은을 입었구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서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아서 그냥 압도당하여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 찬송을 오늘 이 한 것을 전체를 녹음을 했는데, 전 지난번에 여기 집회를 하고 나가지고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노래를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서 컴퓨터에다 탁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걸 편집을 딱 해서 탁 가면 그걸 듣습니다. 이 여기에도 지금 하나 다 돼 있어요. 독창보다는 합창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이 전부 어린 양을 향해서 뭐 한다? 찬송을 부르죠. 그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황홀해합니다. 이야, 저 속에 내가 있구나. 저 속에 내가 있구나. 부디 그 속에 우리 모퉁이돌 형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물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실존을 알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은 이런 제목의 그 동화가 있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벌리신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한 거야?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사건을 벌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던 그 천지 창조와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여기에서 right now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보는 것이 있고, 이 창세기 저 지금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은 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있죠. 보는 과실이 있고 먹는 과실이 있어요.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먹어야 돼요. 예수가 연구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호흡이고 내 안에서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와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교회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보고 마세요 이렇게 묻는다니까. 저는 보고 마세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워낙 짝퉁들이 많아서, 보금보금 하면서 반보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물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십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로 사세요? 지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누가 보고 만나면 가슴이 철렁해요. 도대체 저 사람 아는 복은 뭘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말이죠. 사람을 난도질하고 말이죠. 혼자 기고만장해서 다 아는 것 같이 다 척을 비고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도 바울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입고 퇴가심을 입고서 구원을 입고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진자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단이라 하고 돌을 던져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만유를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품은 사람은 만유를 품은 거예요. 만유를 품은 사람은 좀 넉넉함이 있어야 돼. 넉넉함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씩 웃어줄 수 있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대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자기가 되시라고. 보자기는 세모든 네모든 동그란 거든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해지라든 어떤 네모 반듯한 신앙인 것 같으면 네모 아닌 건 담아내지를 못해. 다 배척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나 아니면 안 돼. 그럼 결국 뭐냐? 네모만 자기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네모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모도 만들고 세모도 만들고 동그란 것도 만들었어요. 저는 가을철 되면은 가는 곳이 있어요. 울산에서 올라가면 가지산에 갈 것 같으면 가지산에서 그 미장 얼음골에 내려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단풍 드는 거 보면은 그냥 입이 쫙 벌어져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 단풍의 모습이 형형색색으로 했을 때 그 온 산이 뭐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냥 가면은 그냥 마음이 힐링을 받아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그런 걸 만들 것 같으면 전부 빨간색만 갖다 쳐발려 놨으면 그게 단풍이겠어요? 그 보기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각양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도 각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에덴에서 그러는 내 강물을 하면서 이게 다 못해가지고서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에덴에서 그러는 그 물줄기가 하나가 근원이 하나였는데 이 근원이 하나인 것이 세상으로 흘러졌을 때는 네 개로 흘른다 그랬잖아요. 네 개로. 네 갈래로 흘러졌을 때는 각각의 그 흐르는 그 강마다 이름을,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잠깐만 이름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만약에 그 강물이 LA로 흐르고 하나는 뉴욕으로 흐르고 하나는 서울로 흐르고 하나는 저 아프리카로 흐른다 같으면은 LA에 흐르는 그 강물을 먹은 사람은 그 강물을 뭐라 그러냐? 이 강물은 LA 강물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온 사람이 이 강물 서울 강물이라 할 것 같으면은 LA 강물을 먹는 사람은 서울 강물이라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 어메 저 이단 왔네. 결국은 이름이란 명문에 매이면은 다 이단 돼버려. 다 이단 돼버려. 내 아니면 다 이단 돼버려. 지금 이 시대 복음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제가 깨닫는 건 요 부분이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된다니까. 저는 그래, 항상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고, 성도들 보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혹시 나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날 믿지 마시라고. 나도 언제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 비판하지 말고 들으세요. 당신이 속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당신이 말씀에 무풍대를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다른 목사님들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부분부분적으로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낸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니뭐니 해도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신자는, 교회 안에 신자는 모두가 뭐냐?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들을 만나든 누구든 만나든 항상 배울 걸 찾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이걸,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 혼자 내가 목사니까 가만히 있고 혼자 침묵을 지키고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보세요. 그 은혜가 너무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다윗이 너무 그 법궤를 옮기 위해서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단 말이죠. 그게 수치예요? 그걸 춤추지 못하는 인간이 잘못이지. 내 기쁨은 기쁘다고 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우리의 심령 속이 전부 싸늘해서 지금 찬송이 다 사라져버렸어. 찬송이 사라져버렸어. 비극이에요, 비극.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버렸어. 왜 그러냐?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뭐냐? 협소되어 있단 말이죠. 남을 탐하지를 못해. 너무 불쌍해. 불쌍해. 계시록 2장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열심과 충성과 많았어요. 그런데 뭐냐? 열심과 충성이 많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리냐? 전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싸늘해져 버렸다니까. 일은 많은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이 일을 위해 가지고서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 다 잘라버리니까 가슴이 싸늘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상실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남편, 내 마누라 눈치 아무 의미 없단 말이죠.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이 성령 속에 있는 말씀들이 툭툭툭툭 걸어나오는 것 같아 보여진단 말이죠. 아, 이 말씀이구나. 저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다름질을 내야 돼. 다름질을 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말씀이 흔히 다름질이 돼요. 잠을 잘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어젯밤에도 자면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번 집회는 제가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아파. 밤새도록 그걸 설교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었다니까. 왜 이럴까? 포도가 뭐냐? 복음이 말이야. 산산이 찢어져. 다 복음을 들고 있는데 예수의 살을 산산 찢어발려고 그래가지고서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그 예수가 그 뭐냐? 나를 위한 예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를 위한 내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뭐냐? 나를 위한 예수가 되다 보니까 각자 예수가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서 싸움박질을 하고 말이죠.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거 한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복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양식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이 돼요. 내가 먹는 양식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먹으면 내가 예수로 살고 내가 마귀를 먹으면 마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먹으면 은혜로 살고 내가 법을 먹으면 법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것이 비록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내가 법으로 내가 먹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이 뭘 하느냐? 복음이 뭘로 다 사용이 되어진다? 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서도 마음이 말이죠. 공모해가지고 공갈적 적꼭지 빠는 아이들 같이 심령이 피폐해져가지고 말이에요. 만나면 물어뜯잖아요. 만나면 죽이잖아요. 과연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내놓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성경 66권 달달달 외우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어놓는 걸 보시란 말이죠. 그 속에서 법이 나오고 정죄와 비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먹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의 말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을 해요. 얼마든지 왜? 자기 필요에 따라 쓴단 말이에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그런 걸 자랑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하면 그게 장땡이니라. 아멘? 네. 행복하셔야 돼. 행복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품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종결해야지. 거기서 종결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내 남편, 내 아들, 내 마누라, 내 형제 자매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친척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네 왜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본인이 지금 깨닫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지. 이해하고 기다려야죠. 긍휼으로 기다려야죠. 왜? 과거에 나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셨듯이 저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전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스데반같이 멋지게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내가 빚진 자가 되니까 그걸 나무라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모습이란 말이죠. 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많이 알면은 자연적으로 입이 닫아진다니까.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교회를 일컬어서 개구리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라 그러겠어요. 밭에 저 논에 가가지고서 평상시에는 조용하지요. 근데 딱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개구리 한 마리 입을 떼면은 저쪽 개구리도 나도 있다. 저쪽에도 나도 있다. 그래서 개굴.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교회. 니만 보고 마냐? 나도 안다. 그래서 어쩌자고. 쌈박질 하자고. 아니잖아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 당부하는데 이런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우월의식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모든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시청과 교제로 주셨잖아요. 다 써야죠. 써먹어야죠. 우리 서성호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박철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서 저녁을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서영 집사님 보고서 자기는 날마다 좋다 그래. 날마다 좋다. 어쩌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 된다니까. 아세요? 흔히 그러잖아요. 나사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 파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아이고 저 마누라 또 봐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 늘 봐도 또 보고 싶고 늘 새롭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다. 참 생명수 마시고 사는 사람 감사할 일이지. 전 그것을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도전을 받았다니까. 주여 나는 왜 내 마누라를 보는데 새롭지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네요. 인물로 따지면 우리 마누라도 서영 집사님 저리 가라는데 말이죠. 응? 근데 왜 나는 내 안에 설렘이 없을까? 결국 그냥 그게 결국 뭐냐? 내 안에 뭡니까? 안에 대한 화석화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야지요. 그래서 막 이 힐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뜨림 당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지면은 뭐가 되느냐? 내가 많은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여보 미안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하여서 이 3시간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 창세전 언약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넌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죠? Who am I? 넌 누구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흙이지요. 그 흙이 무슨 존재로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하나님의 성원이 우리에게 덮쳐지면은 그 흙덩어리가 무엇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보석으로 변한다 그랬지, 어제.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석이에요. 하늘의 보화라니까. 보화가 우리에게 먹힘당하면 내가 보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구유에 오셨죠. 그죠? 짐승구유에.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짐승의 밥을 먹고 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짐승이 예수를 먹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누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을 먹은 것 같지만은 실제 밥이 나를 먹는 거예요. 밥이 나를 장악해서 그 밥이 나로 살게 한다니까. 밥 안 먹으면 우린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짐승의 구에 나 같은 이 짐승 새끼에게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잡아먹고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또 이단된다 이것도 이거 치죠. 내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 생각나서 또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요. 어저께 제가 저 뭡니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그것이 예수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서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피조물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좀 행간을 읽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그 예수로부터 나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형상을 입고 있다니까.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살려낼 때 그 예수에 의해서 살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짐승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듯이 창세기 2장에서도 짐승이 있고 아담이 있고 짐승은 그냥 흙으로 지음받았고 아담은 생기가 왔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 생기를 통하여서 이 생기를 다른 것을 말해 쉬운 말로 초기의 초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촉을 가졌단 말이에요. 초 마치 철새들이 이 그 나치판을 감지하는 촉이 있어서 수천 킬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하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촉을 줬단 말이에요. 촉을. 그래서 그 촉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어. 성경을 주니까 대체 성경을 딱 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단 말이죠. 이건 낯선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그럼 천지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은 이상하네. 나는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를 존재케 한 그분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더럽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은 결국 뭐냐? 위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구나. 위에 있는 세상은 영생이라 영생의 세상이야. 영생하는 곳인데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 속에 던져놓은 거예요. 죽음을 모르면 영생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면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다 이 얘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를 통하여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가느냐?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하늘의 소식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가 이 문자라는 이 성경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전부요 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위의 이야기가 위의 이야기를 천상의 이야기를 지상의 이야기로서 문자로서 기록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이야기를 성령께서 지상의 문자로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위의 이야기를 위의 이야기를 지상의 문자로 기록한 그 성령이 임하면은 지상의 문자로 기록된 그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저 위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역사에 속한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의 것으로 읽혀진단 말이죠. 지금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강아지 같이 우리는 여기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왔던 곳이 저기입니다. 내가 왔고 나의 근본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 하나를 하라를 가지고서 그 강물을 쭉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더라? 에덴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 에덴이 누구다? 어린 양의 보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강물 따라 가는 거예요. 강물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 강물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듯이 그 수가성 여자 속에 생수가 이 속에 성령이 생수처럼 터져 나오니까 그 수가성 여자는 그 생수를 통하여서 성령이라는 생수를 통하여서 어디를 나가느냐? 기쁨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이해되죠? 그 에덴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에덴이 지금은 어디로 와 있느냐?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 나왔지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물들이죠. 여기 생명수란 말이죠. 그 생명수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물이란 말이에요. 내 강물. 근데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셨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보좌로 삼아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마다 그 주변에서는 전부 뭐가 되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보좌에서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을 가는 곳마다 유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난 땡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저를 돕는 의미에서 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것이 끝인 줄 알았단 말이죠. 끝인 줄 알고 끝인 줄 알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알아요. 아는데 그들은 관념인 거예요. 관념. 아직까지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부활했다. 아 저 세상 넘어갔구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실제 역사 속에 부활을 했지만 실제 너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실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뭐한다?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야 정나원이 너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뭐한다? 동행하신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길 가다가도 주님하고 이야기를 잘해요. 미친놈같이.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전 솔직히 그래요. 서재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조금 좀 알려져가지고 오만 전화가 다 와요. 아주 이상한 전화가 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진짜 무례해요. 무례하다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끼 지금 내보고 이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내가 잃는 것밖에, 그거밖에 없잖아. 내가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죠? 지금 보세요. 예수는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땡이라. 그 사람이 예수쟁이라. 응?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같이 가는데도 몰라.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이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사실은 알아요. 아, 응?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들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뭐이다? 관념이죠, 관념. 백날 알고 있으면 뭐예요? 마르다 같이 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건 나중에, 먼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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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그때 일어날 거 압니다.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예수는 지금 믿는 것이지, 나중에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내가 살았다. 살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경을 보면서 뭘 하느냐? 평강을 주신다니까.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왔노라. 무슨 평강이냐? 아버지와 너희들이 화목이 되는 평강이 왔단다. 그리고 너희와 사람과 사람 관계에 허물이 깨어지고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평강이 왔단다. 이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느냐? 성령으로 인태되 오셨어요. 성령으로. 아버지가 예수를 성령으로 이 땅에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 속에서 함께 뭐한다?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부터는 뭐냐?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듯이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면서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되고? 내 뭐가 되고? 증인이 된다 그러죠. 증인. 증인이 뭐예요? 보고 경험한 거예요. 보고 경험한 거. 내가 실제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거. 성령이 오면은 그것이 목격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실들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실제 현재 사건으로서 내게 믿어진단 말이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믿어지게 하니까 그 믿어짐을 가지고서 내가 뭐 하느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누가 안 받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성령이 찾을 자 찾아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면 돼요. 그냥 나 이런 예수 만났다. 수가성 여자같이 나 이런 예수 만났다. 그냥 전하면 돼요. 거기는 현란한 지식도 필요 없어. 아이고 목사님 나 말 잘 못하는데. 아니 말 못해도 괜찮아요. 언제 전도가 말로 됐나요? 말로 못하면 삶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 메커니즘을 해서 보내잖아요. 보냈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지금 20장에 나타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숨어가지고 있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하시고 이거 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안식후 첫날에 나타났잖아요. 안식후 첫날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금방 부활했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한 달 정도 더 땅에 계셨어. 그러다가 올라가셨고 열흘 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왔죠. 그동안엔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서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도 만지고도 못 믿었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해줘야 돼. 믿어지게. 아멘? 믿어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 나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난다고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만나서 믿어진다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는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서는 어김없이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7절까지.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뭡니까? 이 세계는 위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고 여기는 뭐냐? 은혜의 반대 뭐이다? 법의 세계란 말이죠. 법.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게 율법 아래서는 전부 뭐가 되느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죠.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아들을 우리 종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서 종노릇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방을 시켜버리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버리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느냐?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서 N성령과 F성령에 대해 설명했어요. N성령 뭐냐?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이건 아들에게만 간다고. 아들에게만. 이 N성령이 들어오면 이분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이 N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기 백성들 속에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종이 아니고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나? 당당히 아들은 내가 어떤 업적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내가 이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까? 이 사랑의 관계. 이걸로 나가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내 안에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종의 법은 내가 한 일이 없으면 주인한테 나가지를 못해. 내가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못 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뭐냐? 자기 행위의 근거에 따라서 갔다가 안 갔다가 이런단 말이야. 내 행위가 좋을 때는 당당히 나갔다가 행위가 없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간다. 당당히 나간다. 이걸 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에서의 옷이 누구 옷이에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옷이죠. 예수의 옷. 그 예수의 옷을 누가 입혀줘요? 리브가가 입혀주잖아, 리브가. 그러니까 거기서 리브가는 뭐를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곱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서 나가게 하잖아요. 나갈 때 너의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라? 장자의 이름, 에서의 이름으로 나가라 말이야. 그게 신약식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종들에게 종 아래 가둬진 법 아래 있던 가둬진 그들에게 지금 뭡니까? 빼내가지고서 아들의 영을 보내줬잖아요. 그럼 그 아들의 영은 누구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전부 뭐와 같으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요?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 뭐로 나가느냐? 예수의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격으로. 이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이걸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줘가지고서 다 코디해가지고서 야 너는 독자적으로 나가지 말고 정나고니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네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벗겨주신 그 옷이 있어. 그게 예수님께서 예표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옷을 몽땅 벗어주잖아요. 옷은 몽땅.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누구를 위해 수치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벗어진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서 지금 누구한테 나오느냐?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러한 이 시나리오를 창세전에 이미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뭐를 만들었다? 역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전체 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뭐라 그랬다? 시방서 축약이라고 그랬어요. 축약 자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은 뭡니까? 또 2장 3장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역사 세계에서 펼쳐질 일들을 샘플로 이렇게 집약해서 보여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이 에덴 동산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또 1장 봅시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눈이 진물이 나도록 보셔야 돼. 이걸 외워 놓으셔야 돼. 이것을. 창세전 창세전 언약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이 명시적으로는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뭐라 그러냐?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한번 보시자고. 4절 다 같이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보고만 봅시다. 지금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서 요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역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에덴 동산은 이 전 역사의 샘플이 샘플이라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결국은 뭐냐?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줍니다. 아담에게. 아담에게, 아야, 아담아,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담을 창세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 역시도 거룩과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이 죄 아래 가둬졌어요, 안 가둬졌어요? 안 가둬졌죠. 죄 아래 가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인이 발생이 될 때 죄 아래 가둬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 그러면 창세전 언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 뭐 하는 겁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진 자를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리시고 그걸 건져낸단 말이죠. 그럼 건져진 자에게는 누구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는 뭐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뭐 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알려줘요. 알려줘가지고서 죄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나올 때 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느냐?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안 먹었을 것 같으면은 아담은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아담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아담이 만약에 자기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생명을 먹고 나왔을 것, 영생하는 자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아담과 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그러면 창세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뱀을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지만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뱀을 통하여서 미혹을 당해버리고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뭐가 되는 거예요? 갇히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되죠? 죄 아래 갇힌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 갇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리죠. 그럼 아담이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가 뭐가 되느냐? 죄 아래 갇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하라고 그러냐? 죄 아래 가둬진 세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먹으면 영생한 과실 떡고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먹느냐?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니까.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 그 선악과 속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만약의 경우에 인간의 눈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이 그 선악과 속에 보였단 말이죠. 그것이 곧 무엇이냐? 뱀의 말을 인용을 해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얘기는 심판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천지를 만드신 분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조물이 심판권을 행사를 하면 이건 반칙이라니까. 창조만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뭐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뭐라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되는 모습이 뭐냐? 선과 악을 뭐한다?
분별하는 자, 심판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모두가 스스로 뭐가 되고 싶으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후예들은 스스로가 전부 뭐냐, 신의 자리에 앉혀서 그 신이 돼서 누구를 판단하느냐,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 내 중심에서 판단한다. 저 사람이 옳고 그르고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 이게 선악과를 주는 매력이에요. 이 매력을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선악과를 먹는과 동시에 내가 뭐가 되냐? 누구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범죄한 인간들을 전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 그 신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우리가 신이라니까. 우리가 신이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챙세를 한다니까. 아,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요? 내 중심에서 판단하잖아요. 내 중심에서. 그게 선악과 먹은 징조라니까. 징후라니까. 징후. 마치 몸이 으실으실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면은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감기네요 그러죠. 그걸 보고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의 징후란 말이죠. 감기를 하나의 증상이란 말이죠. 죄의 증상이 뭐냐?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된 게 죄의 증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응? 아담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너는 절대로 저기 보이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그건 정녕 죽는다. 응?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자기가 그 에덴 동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에덴 동산을 누구 중심으로 만들겠어요? 아담 중심으로 만들지요. 아담 중심으로. 그러면은 아담 중심으로 만들 것 같으면은 아담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이 있고 악이 있겠지요.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은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만드신 이 만물은 모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더라. 쉬운 얘기로 비근한 얘기로, 산에 가면 버섯이 많이 있어요. 독버섯도 있고 식용버섯도 있어요. 독버섯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식용버섯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독버섯도 아름답고 식용버섯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냐, 인간들이 가가지고 뭐하느냐, 식용버섯은 좋은 것이고 독버섯은 전부 뭐한다?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독버섯을 뭐하기 바빠요? 갈아엎기 바쁘죠. 다 없애기 바쁘죠. 그게 결국은 뭐냐,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피조물들은 내가 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주변에 누구를 포진시키느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포진시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눈만 뜨면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내 편에 있는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내 편.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신이란 거예요. 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들은 다 지 중심에서 다 판단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들이, 우리도 애들 셋인데 세 명 중에서 큰 놈은 많이 죽어 죽은 놈 죽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꼭 그 아이는 뭐라 그래요? 죽은 놈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언니만 이뻐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언니는 용량이 100이 되고 요놈은 50이 됐다니까. 50, 용량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에게는 50에 합당한 양을 주겠지요. 100은 100에 합당한 양을 주겠죠. 그런데 작은 놈은 자기의 용량을 생각하지 않고 덩치로 본단 말이죠. 왜 나는 적어 이런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공포도 줬어요. 다 사랑해 줬는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항상 지금도 말하는 게, 엄마는 아빠는 항상 언니만 이뻐하고 이런다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법이 작동해서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누구의 마음으로 갖게 하는 일들을 벌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원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전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의 마음으로 만물을 보게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물을 볼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뭐가 되더라? 아름답다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지러이는 지러이 용도대로 만들었어요.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용도로 만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한 마리 잡는 것은 누구를 보고 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보고 가신 것이래. 왜? 하나님은 바퀴벌레를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는 바퀴벌레를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싶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바퀴벌레 잡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속세기를 만들어. 그게 지중심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여기 죄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나도 신이고 저쪽도 신인데 신과 신이 대적을 할 것 같으면은 둘이 싸울 수밖에 없죠. 누구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천당에 갖다 놓으면은 또 천당도 지 맞는 쪽으로 또 개간을 해버린다. 사대강 막아가지고 댐 만들고 말이죠. 그따위 짓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한다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에덴동산에 시장이 안 되기 다 해야지. 그 한 번에 에덴동산에 시장이 됐을 것 같으면은 4대강을 맞아가 지금 뱃놀이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물은 막아지는 것은 저수지에 그럼 썩어요. 강물은 흘러가면서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 강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강물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배 띄우라놓고 거기서 뭐하냐? 술 처먹고 노는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초원을 볼 것 같으면은 위에서 그 아래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볼 것 같으면은 그 강물이 어떻게 흘러요? 곧게 흘러요? 꾸불꾸불 흘러요? 꾸불꾸불 흘리죠? 꾸불꾸불 흘리는데 우리가 그 강물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만든다? 첩! 일시적으로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꾸불꾸불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를 키운다? 생명을 키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환경조차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저건 내가 개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환경 개발은 가만두는 게 환경 개발이라니까. 제발 좀 가만 내려두면 돼요. 근데 꼭 인간은 뭐냐? 인간 생각에서 뭐냐? 이걸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개발이 아니고 훼손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운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하늘을 보고 만물을 보게 될 때 같으면 되면은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그냥 다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태풍이 싫잖아요. 그러나 그 태풍을 불게 함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게 만들고 산소가 공급되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아픔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자기에게 범죄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징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난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데려가 가지고서 뭐 하느냐? 욥이 전혀 생각지 못하던 창조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저 산 꼭대기에 산에 저 산 꼭대기에 비가 왜 오는지 아느냐? 저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건 네 아느냐? 타조가 알을 낳을 때 네 받아 줬느냐? 네 저 LA 저 뒷산에 가서 저 소나무에 물 한번 줘 봤느냐? 아니요. 그거 내하고 뭔 상관이야.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뭐가 네한테 일어난 걸 가지고 어떻게 지랄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모습으로 접근하는데 욥은 피조 입장이 접근하니까 이게 결국엔 뭐가 되느냐? 악이 돼 버리죠. 그러고 나 가지고 욥은 뭐라 그럽니까? 그 후로 뭐 했어요? 입을 뭐로 했어? 제목들 막아 버리잖아요. 유구모네 옵시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 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대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비 하나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여주니까 태풍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선악과도 선악과를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을 상징을 하는데 율법도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도 신뢰한 것이란 말이죠. 율법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잘못 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올려서 같이 술 먹고 그렇게 했어요. 율법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이 죄다 아니다 죄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사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벗어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인에 예수님 오실 때 어느 놈이 잘났고 어느 놈이 못난 것이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세리와란 말이죠. 율법이 우리 인간이 율법을 행사를 할 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독이 되지만은 내가 생명과를 먹은 입장에서 또 율법을 봤을 때는 율법은 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과 속을 구분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성이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악이 되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선이 돼버리고 바리새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은 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법에 속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악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속한 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선이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체를 멀어버렸다. 죄로 규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랬냐?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안 나온다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죄인들에게서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 선이 안 나온다니까. 그 율법을 죄인들이 사용을 했을 때 선이 안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용했을 때는 선이 돼버려요. 아, 이게 지금 이해돼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행해도 그것은 선이 돼버려요. 그러나 죄인이 율법을 행하면은 죄가 나온다니까.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를 같이 그 술집 여자들하고 어울려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나 죄인은 술집에 가서 술 처먹으면 죄가 된다니까. 반대로 술집에 가서 술 안 처먹고 집구석에 자도 죄가 된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자꾸만 선악의 법에 가둬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그 마귀의 게임에 미혹당하면 나 살인 안 했거든요, 나 도둑질 안 했거든요, 이거 들고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네가 살인을 하나 안 하나 너는 뭐이다? 바퀴벌레다. 너는 바퀴벌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너에게서 네가 도둑질을 했든 안 했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네 자체가 도둑놈이고 네 자체가 간음한 자고 네 자체가 살인자인데 너는 살인자 주제에 나 살인 안 했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 그런다. 너 자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오고 의인에게서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법 율법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종이 돼 버렸어요. 예수의 종이 됐죠.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자예요. 종은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종은 주인에게 종속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걸 복음을 알고서 내 마음대로 살고 살아도 된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복음을 알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나는 것은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복음을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게으름을 사용하고 자기 악함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악인 거예요. 악. 자칭 복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도 갈 필요 없고 봉사도 할 것도 없고 그걸 뭐 하고 있느냐? 술 처먹고 있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있고 말이죠. 맨 그따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 몸뚱이 종이지 예수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구원을 받았지 지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권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마귀 아래에 있을 때에는 보세요. 마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마귀 아래에 있던 자를 이리로 옮겨놨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를 다스리는 게 누구냐?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노릇 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이제 네 주인이라 하고 이 주인 행세를 하신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 것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설령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 안에 팔렸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자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툭툭 건들죠. 야 이 새끼야 니 왜 니 몸 가지고 니 마음대로 살려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욕을 쫓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 죄들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런 구원은 주신 적이 없다니까.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결국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데리고 오지요. 왜 갔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쫓아갔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그때부터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 살도록 내비둘 수가 없어. 끝까지 쫓아가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쫓아가서 기어코 그를 뭐한다? 건져내고 만다니까. 그러게 놔놓고 뭐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다가 예수 저 베드로를 띠를 띄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못 다녀. 내가 가는 길가. 그러니까 얘 베드로는 뭐하냐? 그때부터 곡소리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 뜻대로 못 살고. 그게 누구 운명이냐? 우리 운명이라니까. 우리 운명. 지금 제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 왔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칭칭 감고 여기 왔다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대하는 것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착각인가요? 주님으로 안 봐도 주의 종으로는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신자의 운명.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응? 내가 서현숙이 너를 구원한다 이럴 것 같으면 서현숙이 아무리 도망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까지 건너가서라도 결국 뭐한다? 끄집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띠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그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띠고 가는 거예요. 띠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이 간섭이 우리에겐 좋게 보인다. 화가 난다. 화가 나죠.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상인 내가 있잖아요. 왕인 내가 있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이때 계속해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 대가 터져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저주받을 자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살고 있다. 네 몸에 예수의 피가 흘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먹어서 너를 관과해주는 거예요. 관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을 버려뒀을 것 같으면 벌써 시궁창에 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젊은 애가 죽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세상에 세상에 난 예수도 몰랐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게 해주시다니 이런 놀라울 때가 어디 있느냐? 그걸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게 깨달아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범사가 뭐가 되느냐?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군요. 내가 비록 죽을 자리에 내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별과 별 사이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올라가서 기어코 끄집어내시고 네가 저 바다 밑에 숨어있을지라도 거기 가서 기어코 끄집어내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집요한가.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속에서 가가지고 뭐하더라. 끄집어내시잖아요. 우리가 못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땅속에 파고들어가 죽어서 이 감동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서 그 무덤에 있던 자들 전부 뭐 하느냐? 끄집어내시잖아요. 그 끄집어내실 때 누구를 끄집어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만 끄집어낸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농명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예수의 양은 특징이 목자는 다른 양 구하지 않아요. 자기 양 대로 간다. 자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이 땅에 자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찾아진 것이 기뻐가지고서 누가 보면 15장을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잃은 양 비유를 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워가지고서 그 찾은 기쁨을 가지고서 천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다? 나를 위한 잔치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 자신을 위한 잔치다. 주님 자신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천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지 우리 잔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은 거예요. 없음으로 초대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누가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몫이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을 하실 때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구분을 해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구원을 받고 한 날개도 버리지 않고 다 뭐가 되느라 구원 받도록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간섭해 주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저주받아서 이 땅에 쫓겨진 것은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져 있어야 되는데 그 죄 아래 가두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느냐? 뱀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가두는 그 죄 아래서 자기 백성을 뭐한다? 찾아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뭘 보내줬어? 성령을 보내줬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줬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 내가 죄를 사해준다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는 그 말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찌 증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시면 보내신 자는 누구 말을 하느냐? 주인이 보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성령을 주신 것은 결국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굴 찾아내라고? 자기 백성 찾아내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면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뭐 이런 것이 있어? 배척하겠지요. 배척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내어놓는 거예요. 받은 거. 여러분들 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우리 다 받았다니까. 받은 거 내놓는 거예요. 응? 하나님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럼 그 예수가 뭡니까?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구원주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다?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랬어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이 저 생기 설명할 때 제가 촉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저분이 예수네, 저분이 나 구원자네,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자랑거리다, 자랑거리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재밌어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자 했는데 끝내 못 믿었어요. 믿고자 했거든.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특유의 뭐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오기가 발동되면 그 오기가 뭐로 나타나느냐?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을수록 뭐가 많이 나타나느냐?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저 산에 가가지고 주야! 이렇게 할 거 있다 없다? 안 해봐서 몰라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산에 가서 찾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 그거 과거에 제가 했거든. 안 믿어질수록 죄 몇십이나 믿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종종이 가가지고서 예수님 주무시다 깨웁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 깹니다. 쉬운 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 하느냐?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예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행위가 돼버려요. 내 행위로 예수가 믿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행위에 두지 않았어요. 은혜로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믿지 않아,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서 믿어지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도 그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율법에 특심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됐어요. 끝끝내 예수를 믿고 됐어요. 결국 난 예수를 못 믿어서 포기하려고 그랬어.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나 못 믿겠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도 안 나가고 끊었던 술도 처먹고 배째를 다 했다니까. 꼭 미량에 보면은,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도연이가 그 장로 꼬셔가지고 가늠하면서 뭡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봤어 하죠. 과거에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어서. 왜? 믿고 싶은데 왜 나 안 믿어지냐 말이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해서 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쑥 찾아와서 믿어지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믿어지게 해주신 건 믿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게 해주시면 안 믿는 게 안 된다니까. 아, 참. 옛날에는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을 때는 믿고자 했는데도 못 믿었고, 지금은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안 믿는 것이 안 된다니까. 나도 이 성경이 안 믿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구라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 믿겠는데. 그러나 이 성경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만년만일인데 어떻게 안 믿느냐 말이죠. 예수가 보여지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 말이죠. 보여지니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깨달아지니까 하는 것이지, 이걸 왜 내가 이거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그러잖아요. 파송하면서 그래. 너희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다 뭐를 준다? 말을 넣어준다 그래. 구제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더라도 미리 신경 쓰,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노트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증인같이 요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돼요. 그냥 생각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주여 무슨 말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다니까. 말이 안 나오거든 그냥 말하지 마세요. 네 왜 말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란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물이 혼사벽에 흘러다니면서 뭐 하느냐, 굽이굽이 치면서 뭐냐,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강물 줄기가 우리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라는 생명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을 가지고서 요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할 때는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사세요. 감사함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오늘 이상하게 두 과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 못하고 지금 에덴동산 그 강물을 지난번에 못한 걸로 해가지고서 푼다고 이래. 우리 서성원 집사님 말대로 나머지는 나중에 수련회 할 때 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신나지 않아요? 막 가슴이 막 그렇게 벌렁벌렁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잠을 자더니 말할 때 이 말씀이 회도를 치면 너무 황홀해요. 너무 황홀하다. 혼자 울다가 웃다가 혼자 쉬고 다 합니다. 그걸 만약에 어떤 이 기계가 그런 기계가 발동이 만져져야 돼. 그때 만약에 이 뇌에서 그때 다른 짓 하는 것을 설교로 풀어낼 것 같으면 기절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울지요. 하나님 간밤에 주셨던 그 감동을 좀 주세요. 살짝 맘만 배워주는 거 그렇게 하면 어찌합니까. 이미 쉬어 돌아오세요. 그 감동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올라갔다 왔을 것 같으면 우리 다 안 올라가도 돼요. 사도 바울을 올라가게 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혼자 보고 온 것을 우리는 그냥 본 것처럼 믿어진다니까.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봐라.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믿어지는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 사도 요한을 가지고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내가 또 보면 내가 보니까 그게 온 사방 보는 거예요. 그건 지가 보는 것이잖아요. 전 보여준다니까. 보여준단 말이죠. 그 보여주는 것을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해주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머리 메고 이거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해서 나오는 것은 지식이고 그건 관념이에요. 관념. 예수에 관해서 알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시는 것들은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증거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세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을 하신다니까. 그러니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 받은 거. 그럼 그 받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울어야죠.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예? 저 어린 양의 임복된 책이 있는데 그 임복된 책을 띌 수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물밀듯 안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울어야 된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주여,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싸늘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음장 같습니다. 왜 내 마음 속에는 이것이 사랑이 없습니까? 제가 말이죠, 과거에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때,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복음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법으로 사용했어요. 온 사람 죽었어요. 그럴 때 우리 큰딸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는 측은지심이 없대. 말은 맞는데 왜 그 속에 싸늘함이 나오느냐. 전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빠는 그렇게 차냐 비판적이고 왜 아빠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왜 그러냐. 우리 딸이 마치 발람이 어그러진 갈 때 당나귀 새끼 입을 열어가지고 말해줬듯이 하나님께서 내 어그러진 그 길을 우리 딸이 얘기를 해주더라니까. 내가 그러고 나가지고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엄청 울었다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가난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여기가 죽었습니다. 내 이 여기가 싸늘한데 무슨 복음을 이야기한들 예수가 이야기한들 뭐 아무 이유가냐 하죠. 내 마음 좀 힐링시켜 주세요. 내 마음 따뜻하게 해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다니까. 하나님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언제 온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서 잔잔함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따뜻함이 나올 때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니까. 내가 행복하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그 어머니 젖에서 젖이 풍성하게 나올 때 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젖이 안 나올 때 애가 막 빨 때는 어떻게 하냐. 어머니도 짜증나고 듣는 아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물어버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풍성히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이 행복이 뭐하느냐. 유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강물이 흘러가듯이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댕이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성령이 폼으로 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폼으로 와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에 드셔가지고 왕이 되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느끼지 못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백날 그려봐야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 거짓이라면 거짓. 현재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이 나중에 가면 그 간다. 예수님께서 말하다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부활을 모르는 인간이 나중에 죽어서 그 부활한다. 웃기지 말라. 그런 부활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누려야 된단 말이죠. 맛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먹고 뜯고 씻고 뜯고 하면서 예수를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럴 때 이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굴송이 같이 달아지고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세상에 감동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 힐링하게 왔어요. 실 다 쪼개진 이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이거 하나 주여 저 잡은 오해를 저 찢어진 저들 하나 되게 했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듣고자 하면 됐지 뭐에 다른 문제가 있냐 말이죠. 복음 들으면 됐지. 관심사가 여기에 없고 전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명분을 따지고 뭘 따지는 거예요. 여기 생각할 것 같으면 다른 거 없어. 그냥 여기 솔직히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관심사가 여기는 없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땅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소중할 필요도 없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말을 소중하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안목들이 아 정남 목사는 저 위의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초청해서 저는 이 세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먼저 불러 올라가지고서 보여주시고 내려보내잖아요. 그럼 모세는 보고 온 걸 증거하는 밖에 없어요. 봤다. 땅의 인간들은 떡 주세요 하는데 모세는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그 떡이 아니고 말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뭐냐? 이 위의 세계를 보면서 이 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위의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보시란 말이죠. 세상에 떡 달라는 자에게 여러분들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주시라고.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디 여러분들 모퉁이돌이 식구들이 작다고 할지라도 낙마하지 마세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서로 받은 은혜 나누면서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 서로 모이면 만나서 말이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받은 은혜 나누면서 마치 초대교회 모습 같이 말이야. 떡을 떼며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위로할 때 여기가 천국이는 거야. 부디 저 멀리 있는 천국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속에 와 있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서 지금 이 한 시간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창세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흘 동안 증거된 이 내용들이 사랑하는 종들의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서 희미하던 것들이 이제는 확연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들었던 말씀이 흘러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저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념으로 알던 예수, 그냥 성경의 문자로 알던 그 예수가 이제는 그 글 속에서 저벅저벅 걸어나와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대단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